저번 시간에 요요까지 하다가 한 문제 하다 말았어. 다음과 같은 징후를 보이는 자연재해 예방 대책을 세 가지 얘기해라. 갑자기 많은 물이 솟아나. 바람이 안 불어. 근데 흔들려. 기울어져. 뭐지? 뭐지? 볼까? 그 예방 대책을 쓰라고 그랬어, 이거는. 이거인 것 같아. 흙바위 이게 산지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리는 거예요. 뭐의 특징은 발생 전에 갑작스런 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울어져요. 지금 그 말이 났죠. 기울어졌죠. 바람이 안 부는데, 그죠? 쑥 기울어져. 갑자기 많은 산사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사태라는 자연재해죠. 산사태의 예방 대책을 쓰라고 그랬어요. 우리 책에는 사방댐 설치, 사방공사, 숲 가꾸기 사업, 뭐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다 쓰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1번부터 쓸게요. 사방댐 건 사방댐을 설치하면 돼요. 일단 쓰고 설명할게요. 두 번째. 이렇게 할까요? 반씩 쪼개서 여섯 개 써야 되니까 사방공사를 하면 돼요. 세 번째, 숲 가꾸기 사업. 주기적인 관측으로 주민 대피, 주민 대피 체계, 체계를 다섯 번째 경사면을 정비해요. 사방공사랑 사방댐 볼게요. 이게 사방댐이야. 비에 씻겨 내리는 산지나 강가의 모래, 그죠? 이거를 갖다가 댐에, 이게 사방댐이 아니라 진짜 댐에 이렇게 쌓이면은 되겠어? 그지? 안 돼요. 그래서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뚝이에요. 이렇게 흙 같은 거를 갖다가 모래 같은 거를 갖다가 좀 이렇게 밑으로, 진짜 댐에 이런 식으로 되면 큰일 나잖아. 중간중간 막아주는 거죠. 저런 역할을 하는 게 사방댐. 사방공사는 산지나 강가에 그 산지나 강가에 그 모래나 흙이 씻겨져 내려가지 말라고 식물 피복 및 콘크리트 구조물을 우리 시골 내려갈 때그 경사진 산 같은 데 보면은 육각형 이런 거 이렇게 경사진에다 이렇게 구멍 뚫린 거 벌집처럼 박아놓은 거 또는 무슨 철조망 비슷한 거를 갖다 산에다 쭉 둘러놓은 거 그지? 뭐 온갖 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지? 사방 공사야. 아무튼 뭐요? 무너지지 말라고 방지하는 공사야. 무너지지 말라고 그런 거를 사방 공사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요 문제는 받고 그 다음에 넘겨서 인구 분포 할 차례예요. 자, 인구 분포에 지금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인문 사회적 요인이 자연적인 게 아니라 우리 교재로 보면 60페이지예요. 그죠?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니? 인구 분포에 우리 책에 이렇게 표시해 돼 있어요.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연적인 것과 인문적인 것, 그지? 두 가지를 해놨어요. 뭐 자연적인 건 이런 거고요. 인문적인 건 산업 문화 역사 정치 경제 교통 뭐 이런 거. 이거 하나 둘셋넷다 열고 여덟, 그지? 여덟 개 이렇게 쓸까? 잠시만요.